고속도로인데 블박차 운전자가 정말 아주 차분하게 대처를 잘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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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이런 앞이 잘안 보이죠? 차분하게 갓길로 내시네요. 급제동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비상등 켜고 갓길로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그리고 그래도 넓은 저 가운데 쪽으로 중앙 쪽으로 이런 넓은 갓길이 있는 게참 다행이었네요. 자, 그렇게 하고 쭉 속도로 탄력을 받아야 되겠죠? 옆에 운전사 들어가고, 그리고 뒤에 차안올때 들어가야 되겠죠? 네, 지금 들어가십니다. 진짜 대처 잘하셨어요. 여기서요, 이거 비닐 보이나요? 이땐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꽝! 이야, 진짜 조금 아까 다둑맘님께서 고속도로는 저 만물상이에요. 별의별 게다 떨어져 있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런 비닐, 저 누가 떨어뜨렸을까요? 야, 이거는 뭐 전방주시 아무리 잘하더라도 또는 안전거리 잘 지키더라도 저렇게 폭 날로 방법이 없죠. 저거 뒤로 얼만큼 날라왔을까요? 지금 여기서 하나, 둘, 꽝. 뒤로 좀 날라왔죠? 저 뒤로 날라올 거예요. 가벼워서 날라올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예, 뒤쪽으로 한 10여 미터 날라오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럴 때, 앞차를 안전거리를 더 지키면은, 지금 앞차 거리가 하나, 둘, 한 60m가 채안 되는 것 같아요. 한 50m? 네, 한 50m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거리를 뒀다면, 아, 그래도 저 날아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급제동할 수도 없잖아요. 아, 이건 안전거리가 더 있었어도 저기 훤 날라왔고 나한테 오면은 내가 옆으로 빨리 피할 수도 없고, 진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안전거리 지키면은, 안전거리 더 충분히 했으면은 조금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블박차 운전자분 정말 대처 잘하셨습니다.